오늘은 랜덤깡 모음집입니다.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얘네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10가지 디자인이 있는 가챠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열쇠가 달렸어요. 좀 더 좋은 건가 봐요. 근데 저는 이 보라색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핑크색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차마매치인 것 같아요. 안에 일러스트가 되게 디테일하고 귀여워요. 실제로 보면 크기는 진짜 조그만 편이거든요. 제 엄지손가락보다 살짝 큰 정도? 근데 디테일이 좋은 편이고 이 버튼은 안 눌립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음각 처리 정도? 이 키링들은 쪼로록 걸어두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것은 제가 도쿄 다이소에서 사온 제품인데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변 다이소에 물량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저렴한 값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황색. 얘는 다마고치 컬러 시리즈인 것 같고 양구 마메치라고 하네요. 일러스트가 진짜 바보 같고 귀여워요. 머리 쪽에 자주색으로 배색이 되어 있고 뒷면은 똑같습니다. 다음 노란색. 와우! 제가 아까 말했던 요 레어 친구예요. 와, 이렇게 열쇠 달려있는 거 진짜 너무 귀엽다. 얘는 구찌 파치인데 원래는 이렇게 초록색에 입술이 짱 두꺼운 친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랑이 버전으로 보니까 그 라인 프렌즈에 젤리 닮았다. 귀여워요. 대놓고 프린트도 완전 화려하고 가운데에 구찌 파치 있는 것도 귀엽고 키링도 달렸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자물쇠 모양이네. 와, 씨. 장난 아니구만. 와, 이건 보자마자 너무 귀엽네. 다음, 연두색. 엥? 당연히 초록색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핑크색이었어요. 얘는 키키치라는 애 같고 아, 원숭이여서 키키치구나. 귀엽다. 제가 지금 화면 가까이에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잘 안 보여요. 키키치의 방은 굉장히 화려하군요. 예쁘다. 첫 번째 나온 핑크색이랑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키키치가 조금 더 쿨톤인가? 아, 그러면 이거 순서를 파괴한 거리네. 다음은 이거 열어봅시다. 응? 얘는 보라색이 아니라 청록색 쿠루마메치라는 애입니다. 약간 악당 포지션인가봐요. 쿠루미처럼 약간 썩은 미소를 짓고 있고 사자가 토를 하고 있네요. 제가 그때 보라색을 못 뽑았나봐요. 띠로리.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언박싱을 안 했나보다. 자, 마지막 검은색. 예쁘다. 얘는 멜로디치라는 것 같아요. 멜로디면 약간 음악하는 친구인가 본데요. 다마고치에 이렇게 종류가 많았구나. 전체적인 캐릭터를 좋아하지 아직 잘은 모르는데 아, 또 이거 세계관부터 한번 싹 훑어봐야겠어요. 근데 얘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 하트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오돌토돌 튀어나온 효과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예쁜데요? 위에 빨간 거 있고 뒷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마고치 가챠 뽑은 거 모아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이제 기억이 났어요. 제가 보라색 뽑으려고 완전 열심히 하다가 이러다간 도박 중독에 걸리겠어 싶어가지고 접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도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만하길 잘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영상 찍다가 생각이 나버렸는데 그냥 단품으로 따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일단 책상 위에다가 보관을 해둘게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건 랜덤 깐 건 아니라서 나중에 깔 거지만 치이카와 토미카 시리즈 버전 2 나왔을 때 DM으로 엄청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이미 샀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심지어 두 개씩 샀어요. 출시되는 날 바로 직구로 샀는데 아직 언박싱을 못...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직 언박싱을 못 찍었거든요. 심지어 아직 못 뜯은 토미카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 그래서 토미카 언박싱 영상도 따로 찍을게요. 컨텐츠는 많은 것 같은데 손이 부족한 채널. 아무튼 다른 랜덤깡으로 넘어가 보시죠.
기다리시던 그거 하러 왔습니다. 짠! 랜덤깡! 여기는 캡슐제, 아직 안 깐 가챠들만 들어있고요. 웨하스 카드나 랜덤 피규어 같은 거는 쫌쫌따리 제가 심심할 때마다 언박싱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랑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슬쩍 볼까요? 랜덤 가챠가 얼마나 있는지. 일단 제가 대충 세어봐도 적어도 3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웃긴 점. 여기 들은 건 이번 도쿄 여행 때만 한 거고 캡슐제로 있는 가챠들이 한 무더기가 더 있어요. 그건 쇼츠나 다른 영상에서 좀따리 풀어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열어볼게요. 제가 랜덤 카드 깡도 아주 좋아하잖아요. 조그만 것들 빠르게 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산엑스 핸드폰 꾸미기 스티커예요.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제 최애는 아프로캔이에요. 이번엔 무엇이 나올지. 이렇게 열면 랜덤 스티커랑 쪼잔한 껌 조각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거 열면 아! 리라쿠마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조각 스티커처럼 칼손이 나있어요. 여기만 스티커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아프로캔 나와줘! 두둥! 아 아니 타레팬더가 나왔습니다. 약간 운동하는 타레팬더인데? 벤치프레스 하고 있고 탁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쩌는데? 마음에 듭니다. 글씨 안 나오는 거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치이카와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 먼저 열어볼게요. 이것은 마그넷입니다. 살짝 두꺼운 종이 느낌으로 칼선이 나 있는 거거든요. 36종 중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 프리만즈도 있어요. 뭐가 나올까? 일단 이 네모난 게 있는데 이것도 껌이에요. 소다맛 껌인데 골판지 씹는 느낌이 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첫 번째는 치이카와랑 하치와레. 바보다 아저씨랑 치이카와. 치이카와랑 우사기. 뒷면에도 이렇게 귀엽게 돼 있네요. 네, 위시는 안 나왔습니다. 원래 그래요. 자, 바로 다음.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치이카와 세계관의 신분증이나 입장권, 음식점 쿠폰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된 카드인데 이게 되게 두꺼운 카드예요. 그래서 퀄리티가 되게 좋고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 맥세이프 카드 지갑이거든요. 근데 제 메인 카드가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 케이스가 카드 두 장이 들어가거든요. 이 카드 넣고 이 치이카와 카드로 가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뭐가 나올지 한번 열어봅시다. 프리만즈도 있을까? 일단 제가 싫어하는 골판지 껌 첫 번째 존마탱맨 카드가 나왔습니다. 치이카와랑 찍은 사진도 있고 바로 다음 치이카와랑 하치와레가 좋아하는 고깃집에 회원권 카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나왔어요. 뒤에는 진짜 바코드도 있고 섬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사기 카드가 나왔어요. 우사기 안 나오면 또 섭하지. 사실 섭섭하진 않아요. 근데 디자인은 귀엽다. 아무튼 진짜 놀라울 만큼 쿠리만주가 안 나오지 않아요? 바로 다음 이거는 1,000원짜리 막 다이소나 세리아 같은 1,000원 샵에서 살 수 있는 랜덤 집게예요. 물론 프리만즈도 있는데 바로 열어서 보자. 치이카와 되게 얇은 소재인데 홀로그램 원단에 인쇄를 한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이 난답니다. 그리고 랜덤 실 스티커를 여러 개 샀는데 이거 빠르게 열어볼게요. 이건 50가지 종류 중에서 3장이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개당 90엔에 샀으니까 800원 정도 하네요. 마담 눈금 치이카와 하니 우사기 삼총사 모몽가 그 뒷면이 너무 귀여움. 다음 마담 눈금 라쿠 치이카와 삼총사 우사기 하치와레들. 다음 그럼 그만 모몽가 치이카와 삼총사 우사기 하치와레. 다음 하치와레 치이카와 라쿠 으악 우사기 치이카와 아노코 우사기 시사 하치와레. 치이카와 아노코 하치와레 삼총사 우사기 우사기 치이카와 오 프리만주인 줄 알았는데 시사야. 하치와레 아노코랑 찐몽가. 다음 치이카와 머리 잘못 자른 거 치이카와 우사기 중복 갑옷 아저씨 하치와레. 마지막 시사 중복 치이카와 하치와레 중복 우사기 모몽가. 실화야? 45개 뜯었는데 50장 중에서 프리만주 하나 나오기가 힘든 거야? 자 다시 힘내서 이제 캡슐 가챠 열어봅시다. 사실 저도 도쿄 갔다 온 이후로 처음 열어보는 거라서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아, 요런 햄스터 파우치 가챠였는데 저는 이 두 개가 위시였거든요. 뭐가 나왔을까? 어? 위시가 나왔네? 햄스터 모양 파우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커. 제 손바닥만해요. 오. 상추 같은 걸 먹고 있는 햄스터고 뒷면은 이렇게 패턴이에요. 지퍼는 중간쯤에 달렸고요. 뭔가 훌륭한 걸 넣을 수 있겠는걸? 굿! 마음에 들어. 두 번째. 얘는 탄엑스 랜덤 가챠였는데 저는 파레 팬더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왔어요. 암튼간에 귤인 것 같아요. 다시 예쁘게 포장해서 누군가에게 나눔하거나 나중에 플리마켓이라도 열 수 있으니까 잘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는 요렇게 다섯 가지가 랜덤이고 지금 보니까 시크릿도 있었네요. 이 친구가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500엔이나 하는 비싼 값인데 한번 질러봤거든요. 근데 얘가 나왔어요. 제 위시가 나온 아주 착한 가챠입니다. 실물은 요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야물딱지죠? 팔은 몸통에 붙어있어요. 뱃살이 아주 똥똥하답니다. 얘 고양이인가봐요. 꼬리가 왜 이렇게 길어? 이 친구의 이름은 스보네라고 하네요. 키링고리도 달려있어서 가방 같은데 걸고 다닐 수 있어요. 꽤 마음에 들지만 누군가가 원한다면 입양 보낼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몬치치 50주년 가챠였고요. 제 위시는 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짜잔! 레트로 몬치치 일러스트가 그려진 파우치가 나왔는데 이 그림체가 너무 귀여워서 마음에 들어요. 옛날 몬치치 그림체 너무 귀여움. 얘 베비치치도 너무 귀여움. 다음! 아! 나왔다. 얘네는 한꺼번에 해야 돼. 혹시 여러분 제 도쿄 브이로그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오셨다면 2편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안 알려줌. 보고 와야 알 수 있지롱.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얼굴 모양이 캡슐이에요. 그래서 얘를 열면 몸통이 나옵니다. 조립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크기가 생각보다 꽤 크고 프린팅 상태도 나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 피규어 같지 않아요? 조립을 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에 400엔인가 그랬는데 뭔가 피규어로 하나씩 살라 그러면 12,000원, 13,000원 할 것 같은 비주얼? 그래서 이거는 풀셋을 모을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앞모습은 이렇고 옆모습이 살짝 절개의 선이 보이긴 하는데 하루 종일 뭐 선을 쳐다보고 있을 건 아니니까 나름 가성비 굿 가챠다. 그리고 다음! 아, 요 녀석이구만. 다음도 치이카와인데요. 곱창 머리끈입니다. 당연히 제 위시는 쿠리만주고요. 계속 우사기가 나왔습니다. 어, 부드러워. 뭐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자수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귀도 잘 달려있고요. 제가 이거 시즌1 때 나온 라코 버전이 있거든요. 그걸 엄청 잘 쓰고 있어서 실용적인 건 언제든지 땡큐다. 오잉? 이렇게. 그럼 다음! 아, 이건 안 열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열어볼게요. 마루코 파우치 가챠인데 타마짱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뽑아다 주려고 했는데 어! 잠시만! 전 얘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양파머리? 어, 근데 타마짱 맞는 것 같아. 헉! 맞다! 아! 마루코랑 타마짱 우정 파우치인가 봐. 타마짱 웃는 거 진짜 웃김. 시옷에다가 그냥 속눈썹 냅다 두 개 찍찍 꺼놨어. 안 웃을 때는 눈 안 보임. 와, 친구한테 선물 줄 수 있겠다. 내일 만나는데 대박. 그리고 다음 거. 아, 요 녀석들. 빨래 집게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동물 친구들이었는데 여기 가운데 족제비 보이시죠? 얘를 갖고 싶었는데 기니피그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위시였고 처음에 나온 게 허그인데 빨래 집게가 보라색이에요. 집게에 살 찝힌 게 너무 귀여워서 생각보다 괜춘?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슴도치가 나왔어요. 집게는 파란색이고 얘 지금 자고 있는 거임? 그리고 옆모습을 보면 얘도 이렇게 살이 늘어나 있는데 이렇게 가시 부분을 잡아당기는데 이렇게 평온하다고? 이거는 사실 고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기니피그가 나와줬는데요. 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 표정 좀 보삼. 팔다리도 짱 짧고 너무 귀여워. 옆모습도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드는데 아, 족제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짠! 돌아다니다가 확장 가챠샵에서 샀어요. 심지어 두 개 샀어요. 저는 약간 족제비류를 보면은 우리 집 애들이 생각나서 구매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세트인 키링류는 덕후존 쪽에 키링존을 만들 거라서 제가 일단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아까 열심히 했다고 한 치이카와 가차 우사기만 두 번을 뽑고 결국 쿠리만주를 뽑았습니다. 제 손으로 쿠리만주를 뽑아본 게 몇 번이 안 돼요. 아 귀여워. 눈이 초롱초롱해. 귀도 이렇게 눌려있는 것이 너무너무 귀엽다. 어차피 머리끈으로 쓰이면 이렇게 잘 안 보일 거지만. 그래서 실사용은 우사기 위주로 하고 얘는 쿠리만주 존에다가 보관을 하려고요. 바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빵도둑이라는 캐릭터인데 생쥐처럼 생긴 놈도 있고 주먹밥같이 생긴 놈도 있는데 요거는 어떤 게 나와도 다 괜찮을 것 같아서 부담 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재질이 좀 달라. 다른 공장인가 봐. 얘는 주름이 많이 앉아있어서 이렇게 해도 얼굴이 잘 보여요. 제 생각엔 원단이 얘네가 좀 더 좋은 걸 쓰는 것 같아요. 실사용은 얘를 해야겠다. 귀여운 머리끈이 3개나 생겼네. 짱 좋아. 그리고 다음 이렇게 생긴 날개 모양 아크릴 카라비너가 있었는데 천사 날개, 악마 날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뭐겠어요? 보라색을 원했죠. 근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보라색이 나왔어요. 나한테 별로 없는 일. 이렇게 생긴 카라비너인데 뒤에가 다 비쳐요. 이런 건 어디다 쓰는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키링을 많이 걸고 싶어. 근데 여기는 지퍼 고리가 너무 작잖아요. 카라비너에다가 키링을 주렁주렁 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라비너는 제가 가방 꾸미기 할 때 잘 쓸 것 같아요. 다음! 오! 카드캡터 체리 요술봉 미니어처 버전이에요. 근데 이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패키지 박스도 되게 구현을 잘했고 이 비닐 뜯어서 열면 요술봉을 꺼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중히 보관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음! 짜잔! 아까 보여드렸던 마루코 파우치인데 두 번 뽑았는데 처음에 얘가 나왔거든요? 노구치라는데 보라색이 메인 컬러인가 봐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약간 움츠름하게 웃고 있고 뒷모습은 개정색. 이건 제가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곰탱이 가챠입니다. 막 엄청 특출나게 귀엽거나 예쁜진 않는데 그냥 갑자기 너무 가방에 달고 싶은 거예요. 특히 핑크색이. 이 가챠가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물음표 있죠? 얘는 팬더곰이에요. 제가 네 번째 했을 때 분홍색 대신 시크릿이 나온 거예요. 저는 돈 다 써가지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뒤에 계신 일본 커플분께서 한 번만에 바로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시크릿이랑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얻은 핑크색 곰탱이에요. 그때 그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곰탱이라서 얘는 실사용하지 않고 그 키링 보관하는 진열대에 예쁘게 전시해보려고요. 이 가방 안에 있던 랜덤 가챠들은 다 소개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요만큼 더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최신 가챠인데 원하신다면 이것도 쫌쫌따리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쓸 거랑 친구 선물해줄 거랑 보관해둘 거랑 딱딱딱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오늘의 랜덤깡 농담곰 치이카와 피규어 풀박스입니다. 여기는 6종류가 들어있거든요. 조그만 치이카와 3종류랑 농담곰 탈을 쓰고 있는 치이카와 친구들 이렇게 6개 있는데 저는 이렇게 3개가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3개만 살라 했는데 풀박스로 구매했어요. 오. 풀박스라서 뭔가 쫄리지가 않아. 이것이 바로 풀박스의 맛. 꽝! 농담곰이랑 치이카와 껴안고 있는 게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커요. 치이카와 볼이 짜부댔어요. 귀여움. 참고로 이 두 개는 같은 작가의 캐릭터랍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죠? 다음 거. 인상 쓴 농담곰 탈을 쓴 하치와레. 여기 단추도 하늘색이에요. 귀엽당. 스탠드 꽂으니까 더 귀여움. 다음! 치이카와가 나왔어요. 표정은 기본 표정이고 얘는 단추가 핑크색이에요. 짱 귀엽다. 역시 같이 있어야 돼. 다음 거. 바로 우사기 나와버리기. 아 우사기 이렇게 귀 짧은 거 처음 보네? 농담곰은 졸린 표정을 하고 있고 단추는 노란색. 세 개 다 모았다. 하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는 농담곰이랑 조그만 하치와레인데 요렇게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보다 이게 더 귀여운 것 같아.
얘 표정이 너무 귀엽다.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농담곰이 우사기를 들고 있어요. 근데 엉덩이를 들고 있어서 엉덩이가 늘어남. 이거는 풀박스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최고의 소비였다. 안녕하세요. 제가 묵혀둔 랜덤깡을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있는 웨하스가 지금 먹고 싶어서 양코 카드를 열어볼게요. 아니 제가 영상 안 찍으면서 이걸 하나 까먹었는데 제일 레어한 신 양코가 나왔거든요. 그거 집에 놓고 왔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야! 아! 좋은 카드 같은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고양이의 흔적이 없다. 여기 가슴에 아이언맨처럼 박혀있어요. 다음 거. 이야! 아! 아! 나 이거 실물로 있잖아. 얘 약간 그래도 인기 많은가? 아니 봐봐, 여기 껍데기에도 있다고. 좀 메인급인가 봐. 암튼 스모냥코. 아우. 하나 둘 셋! 오! 오 귀엽다! 뒤에 레어라고 써있어요. 약간 족장 냥코 같은데 뒤에 쫄병들 태우고 화형식하는 중. 그리고 홀로그램 코팅되어 있어. 좋은 카드 같아. 레어라고 써있으면 레어야? 레어라고 써있으면 레어겠지. 다음! 오! 오 뭔가! 좋아 보이는! 아! 에이! 아... 냥코 히포. 다음! 어? 뭐지? 왜 이렇게 화려한 카드만 나오지? 어? 뭐야? 뭐임? 포켓몬 같다. 완전 레어. 헐. 여기 뒤에 미친 레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코팅도 완전 깔로지게 돼있어. 옆에 있는 냥코가 귀여워. 다음! 어? 아! 나 이거 있는 것 같은데. 티라노 냥코. 제 마음에 드는 카드는 이거. 이제 티카와 구미 카드깡. 사실 이거는 여러 번 깠기 때문에 목표는 이거예요. 슈퍼레어. 이것만을 원해. 하나 둘 얍! 하나 둘 얍! 어? 오? 와? 오? 아? 아? 어? 오? 아? 다음? 뭐뭔가? 바로 다음. 아! 우사기. 아! 우와! 쿠리만주. 쿠리만주는 중복이어도 좋음. 다음. 아! 다음. 우사기. 아! 어? 레어 카드. 다음. 어? 뭐뭔가 카드? 미친 거 아님? 벌써 마지막이야. 안 돼! 어? 귀엽다. 라코. 미친 거 아님? 내 손으로 슈퍼레어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어. 진짜 나 안 되나 봐. 난 실패작이야. 안 돼! 더 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가챠는 치카와 초코 캡슐 가챠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그몬같이 동그란 초콜릿이 있어요. 그 안에 열면 조그만 피규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개봉된 게 3개가 있어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조립형이라서 제가 다 조립해야 돼. 조그만데 디테일이 좋아요. 치이카와 우사기 파치와레 말풍선 꽂아주고 짠. 치이카와도 원작이 만화인데 세계관이 되게 넓고 생각보다 딥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타코야키 관련된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문어 옷을 입은 삼총사가 있습니다. 300엔쯤에 구매를 했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훌륭하다. 그리고 다음 거 얘도 바닥이 있고 조립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아노코라는 애인데 괴물인데 귀여운 괴물이라 인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누워서 울고 있는 애가 치이카와랑 같은 종족인 애예요. 다음 거 짠! 이 갑옷 입고 있는 아저씨가 치이카와 세계관의 관리인 중에 하나인데 생긴 건 흉악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착한 아저씨거든요. 치이카와도 기분 좋아 보이고 뭐 좋아 보이네요. 저한테 이렇게 3개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총 16가지 피규어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쿠리만주 단독도 있고 라코도 있고 칸이랑 모몽가도 있고 갖고 싶은 게 꽤 있어서 준 것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쿠리만주가 나오면 매우 좋겠지만 이렇게 열면 황금 초코볼이 나오거든요. 얘를 반을 갈라요. 그러면 캡슐이 나옵니다. 이 초콜릿도 생각보다 맛있어서 심심할 때마다 먹었어요. 엄청 조그만 캡슐. 여기서 뭐가 나올런지. 아 잠시만. 뭔가 실루엣이 빨간데? 문어는 아니겠지? 아 중복이다. 16개 중에 중복이라니. 이거는 친구 주는 걸로 하고 바로 다음 거. 어? 와! 없는 거다! 아로 조립해보자고.
잠옷 입은 치이카와 하치와레 우사기. 말풍선도 있는데 이거 꽂으면 가려지니까 요렇게 해두고 마지막 거. 아, 쿠리만주 안 나와주려나? 아, 이번엔 모몬가. 짠! 조립하면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귀여운데? 모몬가가 뭔 책을 읽고 있어요. 뭐 읽는 거지? 얘도 자격증 준비하나요? 엄청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가볍게 모을만한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되게 작거든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풀셋까지는 모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싶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모몬가. 그럼 오늘의 랜덤 광 끝!